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마무리를 좀 지어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시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2거래일 연속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 제가 강조해드렸던 2430선을 결국에 좀 지지를 해주면서 재차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FOMC 이후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의 흐름들은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가 장중 한때는 좀 매도 전환했다가 다시 또 재차 매수 전환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확실히 좀 제한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우리가 좀 기대해봐야 될 부분들은 2430선을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만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방향성은 내일 FOMC 회의가 있고 난 후에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에코프로의 매매, 뭐 테슬라발 뉴스와 함께 좀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셀트리온 3인방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대형주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거에 비해서 코스닥 스몰캡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FOMC 영향을 여전히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내일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연준은 뭐 0.25% 금리 인상이 그칠 것으로 대부분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파월의 발언을 살펴본다라면 뭐 극적으로 좀 해결될 만한 발언을 한다거나 뭐 변화는 크게 없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시장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종목별 대응을 해나가시는 전략이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FOMC의 결과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은 또 어떤 종목, 어떤 테마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요새 좀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교육 콘텐츠 섹터에서의 YBN넷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육 콘텐츠 쪽에서는 최근 뭐 비대면 교육의 활성화라든가 전자교과서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좀 테마가 좀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IBM넷 같은 경우에도 전일 상당히 이 이슈에 의해서 13% 넘는 강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4,800원대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좀 창시름 매물로 인해서 좀 살짝 눌림목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 자체가 크지 않고 거래량이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교육 콘텐츠 쪽에 대한 수급은 다시 한번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4,000원 선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해 보신다라면 단발성 시세를 다시 한번 또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순환매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역시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겠다는 점에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컨텐츠 관련 YBM넷도 저희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정리, 마감 시황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